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변세 영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비트코인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영상 말미에는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이더리움 전망까지 빼놓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분야 시총 2위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분야 대장으로 불립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더리움은 화폐가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바로 이더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상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이더리움으로 통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 쌍두마차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다 보니 화폐를 넘어서 프로그래밍, 즉 확장성이 핵심입니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중고거래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내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받을 시 돈을 송금한다는 조건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죠. 이를 활용하면 내가 돈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서 돈을 날리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겠죠. 물론 현재 중고거래에도 안전거래 시스템, 즉 에스크로와 같은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요. 이는 말 그대로 제3자가 개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거겠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그런 게 없어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더리움은 중간 개입자가 없어서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 하는 대로 다양한 기능을 생성할 수 있으니 활용성이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이더리움이 갖는 프로그래밍 기능은 지난해부터 핫하게 떠오른 NFT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NFT란 대체 불가 토큰으로 그림이나 문구, 영상과 같은 디지털 파일이 갖는 고유한 주소를 이 토큰에 담아 소유권을 증명하는 형태입니다. 진품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덕분이죠. 현재 NFT는 이더리움을 활용해 디지털 예술품 등을 경매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 외에도 또 다른 암호화폐인 솔라나, 클레이튼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도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의 파워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NFT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으로 이더리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형제가 있어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바로 토종이에요. 클래식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지난 2015년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프로그래머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듬해 해킹 사건이 발생해요. 암호화폐는 절대적으로 안정한 줄 알았는데 해킹이라니. 이를 계기로 이더리움에는 두 파가 갈려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의 기존 성질을 지키자는 쪽과 두 번째는 하드포크, 즉 변화를 추구하는 파로 갈리는 거죠. 후자가 바로 이더리움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기자님, 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더 유명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조라면서요. 왜냐하면 주 개발자들이 하드포크, 즉 분리되어 나왔거든요. 심지어 원조 이더리움 창시자인 부테린조차도 본인 트위터에 이더리움을 지지한다고 올렸을 정도예요. 아우가 완전히 형님을 꺾은 셈이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더리움 전망은 과연 어떨까요? 이더리움은 단순히 화폐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보다는 활용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죠.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운영하는 리서치 센터는 이더리움이 증명 방식 전환함에 따라 이더리움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투기성 거래라는 꼬리표를 떼어놓진 못했어요. 활용성이 좋은 건 맞는데 거품이 너무 껴있다는 뜻이죠. 설상가상 이더리움도 어쨌든 가상자산이다 보니 업계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향이 커요.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보이면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망도 먹구름이에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책임자 중 한 명은 미국 한 매체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등의 압박으로 2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이더리움의 가격도 하락 가능성이 큰데 말이죠. 실제로 이더리움의 시세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은 지난해 12월
570만 원에 도달하며 최고가를 경신하고 이후 긴축 압력 등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이날 기준 311만 원까지 한화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 속 이더리움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이상 아이비토마토 변세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